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월 1일. 예, 2월의 첫째 장을 마쳤고요.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죠. 예, 3대 지수 다 오르고 빅테크도 다 오르고 그동안 조금 이제 장이 안 좋아서 떨어졌던 애들 많이 오르고. 예, 오늘 게임스탑은 30% 이상 떨어졌고 장외로 또한15% 더 이상 떨어졌고. 예, 한편으로는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예,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. 오늘 장을 좋았는데 빅스 지수는 그렇게 아직 낮지가 않습니다. 이 말은 아직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. 예, 뭐 내일은 또 내일 돼봐야 알겠죠. 뭐 퓨처는 이렇게 뭐다 그린으로 나오는데 항상 뭐 단기적인 거는 뭐 돼봐야 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, 오늘도 간단하게 주가 흐름만 보겠습니다. 예, 우선은 프로테라 보겠습니다. 오늘 볼륨 빌로우 에버리지였고요. 오늘 10.14% 올랐고 예, 오늘 많이 올랐어요. 오늘 장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한 요때가 아니었나 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 거죠. 예, 그리고 요때가 가장 하이 최고점을 찍었던 때고 계속 떨어졌고 지금 돌이켜 보면 예, 요 3일이 애드하기에 더 사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었나 싶고요. 예, 물론 이때가 가장 좋았을 건데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. 예, 오늘 다시 반등을 했고, 좀 이런 트렌드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, 예, 프로테라 아직 그 합병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, 예,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. 아멜 오늘 볼륨 라이트 했고요. 오늘 한4% 가까이 떨어졌고, 4%좀안 되게요. 예,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, 그냥 전반적인 트렌드는 좀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였고, 예, 볼륨도 그냥 뭐 전반적으로 많지 않았고 마지막에 찍어 내렸고 예, 6개월짜리 차트를 보면 예, 맥주도 이제 조금 다운턴이고 RSI도 좀 내려가는 뭐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고 예, 모멘텀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예, 뭐 단기적인 주가는 뭐 점쟁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30불대 초반에 들어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계속 예, 지켜봐야죠. 예, 다음은 버진 갤럭틱 보겠습니다. 오늘 볼륨 헤비했고요. 오늘 21.45%나 올랐고 9불 50. 그리고 장외로도 계속 올랐고요. 한 거의 5불 가까이 장외로 올랐고 지금 오늘 뉴 플라이트 윈도우 그러니까 로켓하고 같이 운전체가 언제부터 테스트 비행을 할 건지 예, 그게 2월 13일부터 윈도우 테스트 윈도우가 열리니까 날씨가 좋으면 빠르면 2월 13일부터 할수 있다. 뭐 그런 거고요. 이게 주말에 파일럿이 인터뷰 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프리마켓부터 오늘 계속 올랐고요. 그리고 차트를 보면 모든 게다 맥스를 찍고 있어요. 볼륨도 너무 많고,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사는 볼륨도 충분히 많이 있겠지만, 워낙에 지금 많이 미디어도 그렇고, 이 회사를 많이 커버하고 있고 그러니까, 사는 볼륨도 많겠지만, 공매도 지금 커버 들어가서,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. 솔직히 50불, 이제 좀 있으면 60불 될것 같고, 예, 뭐,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참 궁금하네요. 예, 다음은 MP 보겠습니다. MP 오늘 볼륨 에버리지였고요. 오늘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갔고, 6% 올라갔고요. 장외로도 한 1불 이상, 32불까지 올라갔고, 예, 이것도 6개월 차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이때 30불 밑으로 내려갔을 때가 예, 살수 있는 찬스가 아니었나 진입할 찬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뭐 아직까지도 30불 그 정도면 괜찮은 가격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MP는 2월 8일날 다음 어닝 어나운스먼트를 한다고 여기 TD 어메이트레이드 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연 컨펌드라고 나와 있습니다. 2월 8일 날이면 이미 이제 컨펌이 돼야 되는데 아직 컨펌이 안 됐고 제가 웹사이트 얘네 웹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도 아직 컨펌된 거 없고 SEC 파일링도 아직 없습니다. 그래서 예, 뭐 발표 나오는 대로 예, 쉐어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